이게 이경 씨한테 물어볼게요. 누나는 어떤 분이에요? 아, 저희 누나는 옛날부터 시험을 보면 하나만 틀려도 집에 와서 반나절을 우는 사람입니다. 아, 완벽해요. 전교 2등까지 제가 본 거 기억나고요. 전교 1등을 못하고 좀 한이 서렸는지 대학교를 경영인가 경제인가? 경제과 들어가서 뭐야, 말투 왜 저래? 4년을 울자학금 받아서 그걸로 왔어. 해외여행 갔다 이거야. 연속은 처음 봐. 아, 얼마나 대단한 여자야. 와, 대단하다. 야, 지금 와, 근데 그 하나 틀려서 반나절 울었어요? 아, 그냥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도 이미 뭐 하나라도 틀리면 엄마 그럼 저쪽부터 이렇게 울고 애가 걸어오고 있었대요. 와, 어떻게 그래요? 완벽주의자. 완벽주의자. 하나 틀렸는데. 아, 좋다, 멋있다. 와, 대단하네. 그리고 사실은 누나도 좋지만 제가 매형이랑 더 친하거든요. 아, 아까 대기실에서도 매형이라고만 있더라고. 아, 매형이랑은 오래됐어요. 누나가 대학교 붙고 20살 때 그 놀러 갔다가 바닷가 놀러 갔다가 헌팅한 남녀끼리 그 결혼했어요. 아, 진짜? 어, 흥미로워. 아, 근데 진짜 좋다. 그렇게 8년 연애하고 아기 낳고. 대박이다. 어렸을 때 보니까 가족이네, 가족 그러면. 아니, 거의 그러면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신 거네요? 그렇다고 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매형도 연구원이에요. 아, 그래요? 진짜? 매형 공부 잘했어요. 얼마 전에 회사에서 뭐 대회 했는데 1등 했어요. 우와. 무슨 대회 했는데요? 우와. 머리 좋은 가족이다. 아, 예. 회사에서 그 e스포츠. 오! 게임대회. 게임 하셨어요? 게임대회? 진짜요? 어떤 게임 하셨어요? 아, 철권 했습니다. 오! 아, 철권 하셨어요? 쉐보레 사장님이 직접 상 뒀어요? 아, 그래요? 미국이 달라와갖고. 아, 그래요?